오늘도 산에서 고사리 채취를 좀 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이 고사리 엄청 좋은 것만 이렇게 채취를 했네요. 이 다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 도시락 싸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가죽나물 볶은 거고, 이제 우리 형님 거 기대가 되는데요. 뭘 싸왔을지. 그리고 이 된장은 산에서 금방 이렇게 뜯은 거예요. 진함을 뭐 씻지는 않았지만 툴툴 털어서 그냥 자연식처럼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하산을 해야 되겠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되면 노골이 하이. 좀 그렇습니다. 아이고 형님, 지난번 좋은 거 뜯었네. 그 형님, 그 쌈 싸서 먹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물도 갖고 왔는데, 나 물 한 잔 마셔야 되겠네. 우리 형님이 이렇게 쌈을 싸서 먹는 그 진화물과 뭐 씻지도 안 했습니다. 씻지도 안 했고 그냥. 아우 형님 밥 잘했네. 자 이렇게 해서 가죽나물이라고. 가죽나물 이야기해야지. 네, 가죽나물 이거는 제가 이거 볶은 겁니다. 제가 요거는 잘합니다. 옛날에 엄마가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밥도 이렇게 잡곡밥 예쁘게 했죠? 콩이 송글송글. 우와 형님 맛있겠다. 자. 우와 형님 어때요? 나도 먹고 싶은데 지금 한 손이라서 제가 그렇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도시락을 먹어보겠습니다. 산에 오면 젓가락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나무 하나 끊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쌈은 못 싸지만 이렇게 된장 부셔서 향기가 좋습니다. 이 고사리 끓는 재미도 있지만 이 산에 와서 밥 먹는 재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죽 그 나물 볶은 거예요. 진짜 맛있다. 마지막에 이제 들기름 살짝 이제 뿌려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처음부터 이제 들기름을 넣으면 산패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 좋아요 몸에.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면 됩니다.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튀김이나 볶음용으로 이렇게 하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살짝 뿌려야 돼요.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서 뒷집 형님과 아름다운 또 추억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